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럼 전당대회 왜 하노? 그냥 임명하면 되잖아. 네? 그런 이야기가 뭐 이만큼 흘러 나온 거죠. 아, 윤심이 있으면 김기현이 당선돼야 되면은 말라고 뭡니까? 뭐 돈 들여가지고 국힘당에 전당대회는 왜 하냐 이야기죠. 그냥 임명하면 되지. 네 당대표, 네 사무총장. 민주주의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령 내가 김기현이를 그냥 하고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게 은밀하게 조용히 물밑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노골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만들면은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요. 국힘당 내부의 당원들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정당대회 왜 하는데 당신이 그냥 임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이런 방송을 보고 예. 윤석열 대도를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맹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불쾌하고 이렇겠지만 제가 철저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자야. 사람이란 게 별 게 있습니까? 밥 먹고 그 사람도 다 뭡니까? 화장실 가고 예? 그 사람도 다 뭡니까? 술 한잔 하고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뭘 그렇게 뭡니까?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윤바가 되고 무슨 맹바가 되고 뭐 입바가 되고 뭐 문바가 되고 그러냐 이야기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을. 이런 내용은 이런 무리수를 두는 내용은 이미 뭐 정치 초년생이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인수위 시절부터 소위 정권 인수 이후에 어젠다 세팅 뭘 가장 먼저 할 것인가 문제를 결정할 때 그냥 선거 문제를 완전히 그냥 뒤에 깔아뭉개고 가는 걸 보면서 그때 저는 저분은 그냥 천상 검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뭐 그대로 드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비난을 많이 했죠. 아니 뭐 공박사님 뭐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천상 그냥 검사구나. 검사란 게 뭡니까?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익숙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